클래시 로얄. 네, 안녕하세요. LCK 미남들. 오늘 마지막 회로 찾아왔습니다. 아. 네. 아니, 언젠가 나중에 더 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. 오늘 이제 저희가 한 시즌 동안 해설 둘이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일도 많았잖아요. 그래서 소감이나 이런 거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우선은 신동진 해설. 오늘 해설 마치면서 느낌이, 소감이 어떤가요? 드디어 끝났구나. 이 어려운,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퀘스트가 있었는데 그 퀘스트가 끝났다, 그런 기분이었어요. 굉장히 너무 힘들었거든요, 좀. 근데 되게 뿌듯했어요. 그래도 나름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해나갈지, 뭐 이런 거, 뭐 내가 어떻게 해설을 해나갈지. 아, 사람들은 내가 되게 어설프다고, 로봇처럼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.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? 되게 그거를 되네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나 좀 되게 이상하다. 재미까지 느꼈어요?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저는 솔직히 하면서,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이제 부끄럽지 않은 해설하고 싶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했었는데, 하면서 아,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. 아, 그렇다 보니까 막 뭐 발성, 뭐 발음, 뭐 이런 거 다 문제 돼가지고 막 지적을 막 인터넷에 하루 종일 받고 있으니까, 아, 이거 어떻게 고치지? 막 그 생각만 진짜 맨날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어휘력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. 24살짜리 치고는 괜찮았어요. 예? 잠시. 24살짜리가 무슨, 뭐 몇 살짜리인데 뭐. 이 정도 어휘력이면 24살 적지 않았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야, 이거 평소에 책 좀 많이 읽었으면. 솔직히 책 하나도 안 읽으니까 어휘력도 이렇게 부족하고. 아니, 이게 책을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지. 넌 했어? 아니, 나를. 어! 물론 넌 했니? 어! 물론 게임을 열심히.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네, 뵙시다. 그러니까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